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움 리서치 센터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은행을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도 금융을 분석한다라면 매크로 단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먼저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도 역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기 아니라 지금 이럴 때 어떤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코로나19의 그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우선 쓸 수 있는 정책은 다 썼다, 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승을 걱정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제가 보기에는 급락을 걱정할 상황이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올 수 있거든요. 정부 역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융의 리스크가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거를 보고 우선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부동산 폭락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 그렇죠. 인하가 이루어졌다. 그게 우선은 제일 우선순위다. 네,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한눈만 놓고 본다라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위기는 내부 위기와 외부 위기가 겹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만 놓고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한 게 분명히 적절한 대처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만 놓고 본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정책, 좀 안타깝지만 좀 미스했다. 이게 금리 인하가 외부에 따른 위기에 별 대응을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우선은 외부란 얘기는 이제 글로벌 위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미국, 유럽, 전 세계가 지금 위기이고요. 그 위기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될 텐데 위기의 본질은 우선 2008년으로 넘어가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1.2조 달러 정도의 이제 부실 채권이 이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게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면 가계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서프라임 기업이에요. 서프라임 기업. 예를 들면 호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전, 항공, 선박, 기타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면 쇼핑몰. 이런 게 서프라임 기업이에요. 이쪽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여러 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규모가 대략 2.4조 정도 돼요. 2.4조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의 두 배예요.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코로나19로 미국의 기업들에 굉장히 위험이 온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것들이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셔야 될 거는 한국의 이제 가계, 기업,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리나 또 한국도 역시 저금리 정책을 취했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투자할 데가 없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서프라임 기업, 다시 말하면 부동산 이런 데 우리나라의 이 경제 주체들이 상당 부분을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규모는 대략 한 153조 정도 되고요. 153조 원이요? 네, 원입니다. 예. 원이고요. 그 중에 가계와 기업이 한 50조 정도. 나머지가 이제 기업인데 기업은 보험회사 그리고 연기금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150조 원이 있고요. 그 중에 개인과 법인이 한 5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DLF 사건 보셨잖아요. 상당 부분이 이제 불안전 판매 이슈가 좀 생겼다고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 사모펀드 50조 가운데 중에 개인과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융회사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100조 정도를 지금 해외 투자했는데 그중에 이제 보험사들입니다. 아시겠지만 보험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 쪽에 이제 부실이 생기면
이런 은행과 증권사와 그리고 보험사가 상당 부분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황을 인지했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은행과 보험사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금리를 오히려 올려줘야 돼요. 마진을 개선시키고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본적인 핵심 이익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취한 거죠. 여기서 그럼 이제 부동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이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의 이제 임팩트가 이게 한 달, 두 달 정도로 끝난다라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간에 3개월, 6개월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은 뭐 임대료를 낼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요.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임대 사업자거든요. 임대 사업자. 네. 예. 임대 사업자들은 대부분 어떤 성격을 지고 있냐면 상가와 집을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순수한 임대 사업 목적이라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수단으로 예,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 안 좋아지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임대 사업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정부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 지원을 가급적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 사업자의 모든 그런 부담이 가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집을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임대 사업자도 집을 팔고 또 자영업자들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예,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라고요. 정부가 아무리 도와준다 한다라도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1인 자영업자, 2인 자영업자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대형 자영업자가 지금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은 고용인구와 고용인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이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요. 그리고 대출도 많이 썼을 거고요. 그런 대형 사업자들은 고정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 상태에서 매출이 0이 돼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선은 예, 집을 팔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규모의 임대 사업자가 어느 정도나 될지 좀 추측이 가능한가요? 잘은 모르지만 2인 이상 임대 사업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 거를요. 그게 이제 전체 자영업자가 있다라면 자영업자의 한 10%가 2인 이상 임대 사업자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을 파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재화시장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산시장이지만 이게 너무 후진적이에요. 후진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시장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팔고 싶을 때. 이러면은 이제 투매사가 나타나는 거죠. 투매가. 그게 이제 다시 경매시장으로 연결되어서 경매 가격의 급락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초반에 말씀하신 금융사들의 부실, 은행의 부실 이런 것들은 뭐 부동산 급락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은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셔야 될 게 미국과는 달리 이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은행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고요. 은행의 경제 시스템일 때 장점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은행을 통해서 그냥 연장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밀어내면 위기를 쉽게 견딜 수가 있어요. 네. 유럽이 그때 그렇게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은 은행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너무 허약해졌어요. 그동안 정부가 희생만 강요하고 마진만 계속 압박을 하고 계속 규제만 하다 보니까 은행의 실질적인 체력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여기에
외부에서 손실이 들어올 때 이거를 감내할 능력이 사실 되게 약화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은행은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을 늘리려 했는데 정작 대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어요. 이러면 상황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죠. 지금 위기 대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 우선은 결론만 얘기 드리면 한국의 은행의 시스템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이거는 IFRS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률을 총자산 기준으로 한다든지 대출금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절반도 못 미쳐요. 한국의 은행의 충당금 수준이. 아, 미국에 비해서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예요. 더 패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근데 이거를 또 넉넉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책은 결국에는 우선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정부가 이 상황을 진단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보았어요. 따라서 이 상황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있으면 전문가들이 좀 없단 말이에요. 전문가부터 모아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된다고요.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먼저 그리고 국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국내 먼저 해외가 아니라 해외 먼저예요. 해외 먼저라는 건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국내로 전염되지 않게 그렇죠, 예. 방파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당장 금리 인하면 안 되는 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금리 인하를 다시 돌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은행이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정책적 지원 또는 일종의 이제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일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급선무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대출금리가. 근데 반드시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대출금리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경우에 금리가 0%로 떨어졌잖아요. 그때 미국의 은행의 마진이 100bp 이상씩 좋아져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코로나 사태가 한 달, 두 달 정도로 끝난다. 그래서 실물의 위기로 나타나지 않는다. 네. 뭐 이러면은 모든 거는 이제 다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6월, 8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실제 이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호텔 이런 데들이 이제 파산을 한다든지 유전업체들 막 파산한다든지 이렇게 막 나온다라면 이거는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일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이 문제인데 지금 2008년과 지금의 차이점은 2008년도에는 은행의 문제였어요. 미국에. 예. 근데 이번에는 은행이 생각보다 많이 연루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차피 한계 기업들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게 한계 기업들이 정상 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만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뭐 터지는 거는 그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정리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염은 이제 다른 나들이 저면서 그 부실들을 다른 나들이 떠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떠안을 수 없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은행이 집값이 떨어질 때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